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이 자기 힘으로 뭐 당선된 건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을 또 엄석대, 예. 우리들의 이그러진 영웅 이문열 선생이 쓰신 단편 소설이죠. 예. 얘는 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체질의 애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성품 자체가, 예. 가볍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이익에 밝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군주가 망국신을 멀리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제 뭐 본인 나름대로 또 냄새를 맡았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좀 흔들어도 되겠다. 그동안 며칠 몇 달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만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께서 욕질만 일삼는 어린애 내년 어찌 되나 보자. 이준석 원색 비판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홍준표 씨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참다 참다 이제 참을 수 없는 모양이네. 예. 예. 이 홍준표 씨가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의 치기에는 제가 댓글을 안 합니다. 아무에게나 대고 욕질해본들 그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그렇게 욕질만 일삼던 뒤 그 버릇이 또 도졌나 봅니다. 그래도 몇 달 동안은 좀 조용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편했죠. 얄팍한 지식과 잔재주를 하는 정치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요술을 쏟아내는 그 입, 천년 정책 하나 없는 청년 파리 정치, 내년에 어찌 되나 한번 봅시다. 내년에 공천을 주는지 그게 또 문제고, 공천 받고 또 이번에 떨어지면 사전사표죠. 모르죠. 또 표를 세는 사람들이 당선시켜줄지. 워낙 자신들을 위해 가지고 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문열 선생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찌 우리 당 대통령을 무렵에 엄석대에 비유를 합니까? 지난번에는 개고기에 비유하더니 이번엔 무렵에 비교합니까? 그럼 탄핵 때 박근혜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무렵에 아닙니까? 무렵에 전력 있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말을 조심해야죠.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닙니다. 그 소설까지 읽었다니 식자우한입니다. 마음이 급한 줄 알지만 이제 그만 자중했으면 합니다.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이러니 뭐 이제 당원 뜻이나 국민의 뜻이 관계없이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당선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예. 그런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예. 온탕 여러분들 진흙탕을 만들더라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나라 전체가 이런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은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홍준표 씨는 내가 꼰대처럼 보이는데 나쁜 말에 꼰대가 아니고 내 성향상 엄한 선생님 또는 엄한 아버지를 속으라고 부르는 말인데 나는 그쪽에 가깝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친구가 정치적 감각 같은 건 있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도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것 같네요. 예. 흔들어도 다음에 공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나와서 이제 또 활기를 치는 거죠. 예. 그동안 뭐 몇 달 좀 조용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